서울시가 어려운 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민간 회사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추진합니다. 민간 포인트를 서울시의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해 지방세를 내거나 반대로 이택스 마일리지를 민간 포인트로 전환해 쇼핑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우선 우리은행과의 포인트 통합을 시작으로 전환 가능한 민간 포인트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부터 우리은행 포인트인 꿀머니로 서울시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 협약식을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분야 간 포인트 통합은 이번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처음입니다. 각각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별개의 포인트를 서울시민, 천만 서울시민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처에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이렇게 손잡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 고객은 남는 꿀머니를 서울시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에 쌓아둔 마일리지를 우리은행 꿀머니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꿀머니는 현재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등에서 쓸수 있고 자동화 기기를 통해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9월 시행에 맞춰 조만간 신세계 쓴머니와 포인트 통합 협약식을 갖는 등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승머니하고 그다음에 페이커머니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또 우리 이택스의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연간 한 100억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한편 서울시 이택스 마일리지는 회원 가입 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온라인으로 납기내 납부한 경우 회당 500원을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만 29만 명의 서울시민에게 총 4억 원이 제공됐습니다. 또 6개월마다 전기 사용량 등을 비교해 절감 시 최대 5만 원을 제공하는 에코 마일리지도 이택스 마일리지에 통합 사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